혜성분이죠? 손목 위쪽에 작용하세요. 인바디 할때 기본 어깨를 떼고 겨드랑이를 떼고 오! 측정이 됐습니다. 에? 그게 돼지 새끼가 돼버렸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이입니다. 아, 아닌가? 너무 오랜만이네요. 오늘은 모바일 기기를 가지고 왔습니다. 한 발, 아니 두 발 늦은 언박싱. 무슨 제품이냐면 바로 갤럭시 G 폴드 3하고 갤럭시 워치 4를 가지고 왔습니다. 폴드 3부터 언박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스가 작네요? 2 같은 경우는 박스가 사이즈가 굉장히 컸었거든요? 두께가 2배 차이, 2배? 정도 됩니다. 뭔가 수상하죠? 이 두께에는 뭔가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일단은 한번 까보도록 합시다. 오, 예. 오, 오 이쁜데? 일단은 바디, 그리고 액세서리. 액세서리는 뭐 들은 거야? 유신 뺄 수 있는 핀, 그리고 케이블. 끝입니다. 뭐가 없어요. 네, 충전기가 없습니다. 이제 삼성도 드디어 애플을 이 플래그십 제품인 폴드에서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경고 문구가 사라졌네요. 원래 이거 붙인 거 여기에 손톱으로 누르지 마세요. 그럼 경고 문구 같은 게 적혀 있었거든요. 보호 필름이 전 세대에도 달려 있었어요. 그 전 세대 같은 경우는 보호 필름이 안 달려 있었었죠? 근데 1세대는 이렇게 돼 있는 게 사람들이 보호 필름인 줄 알고 뜯었다가 이제 액정에 나가는 참사가 있었죠. 근데 2세대는 보호 필름으로 진짜 아예 대체가 된 상태입니다. 오, 이쁩니다. 2도 나름 나쁘지 않았어요. 1이 워낙 프로토타입 퀄리티였어가지고 솔직히 갤럭시 유광을 진짜 정말 싫어한단 말이에요. 왜 싫어하는지는 보시면 알잖아요. 여기 지문 보세요, 지문. 찝찝한 그 느낌이 강해가지고 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튼 이번에는 무광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무광인데 그 유광 때 그거 있잖아요. 그 조약돌. 이게 실버 색상인데 오로라 그 색상이 무광으로 돼 있으니까 엄청 이쁘네요. 와. 그리고 이쪽 이제 카메라 부분에 다이아몬드 커팅 들어간 것도 엄청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네요. 물론 앞쪽으로 카툭티 튀어나온 거는 어차피 원래 그전에도 그랬었기 때문에 근데 이쪽 부분도 싹 다 무광으로 바뀌어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코팅이 벗겨지거든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좀 후진 느낌이었는데 너무 좋습니다. 전면에도 필름이 붙여져 있네요. 근데 뭐냐면 필름을 굉장히 좋아하지 앉는 사람입니다. 특히 여긴 유리니까 떼도 더욱더 상관이 없죠. 이 안쪽 부분은 필름 재질이 바뀐 것 같네요. 2세대 때 필름 붙여져 있던 게 약간 고무 같은 느낌의 재질이었거든요. 근데 이거 전면 필름하고 재질이 동일한 것 같은데 하지만 떼겠습니다. 전면하고 재질이 동일한 필름 재질입니다. 굉장히 싫어해요. 아 이게 맛이죠. 휴대폰을 쓰려면 완전히 생폰으로 써야 된다. 아무튼 켜봅시다. 어우 아 이게 이번 세대 이제 UDC 그거 들어갔잖아요. 이게 꺼져 있을 때도 그게 보이네요. 켜져 있을 때만 보이는 게 아니고 격자 무늬가 꺼져 있어도 보입니다. 오우 개그감이네. 그냥 끄고 쓰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느낌. 유심을 아 이 엣지도 필름이 있네요. 테두리 보호 필름 다 필요 없습니다. 저는 유심 트레이는 하나밖에 없고요. SD카드 슬롯은 당연히 없습니다. 근데 삼성이 UFS인가? 그 규격을 밀고 있는 거면 그 트레이라도 넣어주지. 왜 안 넣어줄까? 스마트 스위치 업데이트 중. 일단은 데이터 공유 중 20분이 남은 상황이고 그거 하는 동안에 전작하고 비교를 조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기본적인 거는 카메라 이 원 사이즈가 작아졌어요. 그래서 UD3를 끄더라도 이 사이즈 이 정도 수준보다는 훨씬 더 검은색 여백 부분이 훨씬 적다. 물론 이 UDC 자체는 지금 퀄리티 자체가 솔직히 그렇게 썩 좋지는 못한 편이라서 굳이 이렇게까지 하면서 UDC를 넣어야 됐나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지만 UDC도 어차피 꺼서도 쓸 수도 있으니까 하지만 아까 껐을 때도 격자 무늬 자체는 꽤나 보이기 때문에 꺼볼까? 어이 뭐야 반반 UI가 바뀌었네요? 소프트웨어 패치에 대해서 그런 건가? 제가 이게 얘를 워낙 안 썼다 보니까 패치를 안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튼 9버전에서는 일반적인 기본 앱들도 이게 태블릿 전용 앱이라기보다는 그냥 기본 앱이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렇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되면서 태블릿처럼 바뀌었습니다. 폈을 때 UDC 뭐 활성화되는데 이렇게 오래 걸리나? 아 이런 게 있네. 모서리 컷아웃 이중 컷아웃 뭐가 바뀐 건지 모르겠다. 일단은 디스플레이 컷아웃을 적용을 하니까 UDC가 사라졌습니다. 너무 좋아요. 컨트롤 컷아웃으로 설정을 바꿔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검은 화면일 때는 근데 별로 신경 쓰이지가 않아요. 하얀 화면일 때 굉장히 신경 쓰이니까 이렇게 만일에 한다고 하면은 카메라 그 사이즈 자체가 좀 더 커진 느낌이에요. 크게 바뀐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이런 부분은 보시면은 약간 조금 더 깔끔하게 들어갔다고 해야 되나?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었는데 이게 일자로 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컷아웃이
된 기분. 그리고 옆면을 보시면은 크게 배치는 바뀐 게 없는데 버튼들도 전부 무광 처리가 되고 볼륨 버튼이 조금 더 도톰해졌죠. 그래가지고 훨씬 만졌을 때 그 촉감이나 그런 부분이 훨씬 낫고요. 절연띠 같은 경우는 위치가 옮겨졌네요. 후면부에서 옆면으로 넘어오는 이쪽 디자인, 여기는 왜 넘어오게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만 이렇게 넘어와 있거든요, 2는. 근데 이번 버전은 그런 거 없이 깔끔하게 옆면 디자인하고 뒷면 디자인하고 완전 다르게 그런 식으로 돼 있어서 훨씬 이쁩니다. 유심트리가 여기 있었는데 위로 갔다. 그리고 위에 스피커 홀 자체가 사이즈가 커졌다. 마이크 같은 경우는 원래 여기 하나 있었는데 하나, 둘, 셋 개가 들어갔네요. 전체적으로 처리가 잘 돼 있는 건 느낌이 듭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무광에다가 동글동글한 느낌에서 약간 각진 느낌으로 바뀌었다 보니까 디자인이 이뻐진 거는 둘째 치더라도 이 그립 자체가 엣지 있는 느낌. 그리고 사이즈적인 부분에서는 솔직히 크게 달라진 건 없는데 이 디스플레이 부분이 달라져가지고 별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수치상으로는 바뀌었거든요? 이 세로가 조금 더 짧아졌어요. 그러니까 여기가 너무 길었어가지고 이게 조금 더 짧아졌는데 약간 가로가 더 길어요. 그래가지고 비율이 이전에 비해서는 조금 덜 답답하다. 나머지 근데 앱이나 이런 거 뜨는 거에 차이는 크게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거 넓은 건 솔직히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디스플레이가 60Hz에서 120Hz로 바꿨다는 것만 해도 엄청난 차이죠. 가변 120Hz. 원래 이제 폴드를 쓸 때 가장 거슬렸던 부분이 내부 디스플레이는 120Hz라서 부들부들하다가 딱 닦고 한 손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이게 60Hz다 보니까 거슬렸었다. 근데 이번에는 120Hz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혀 차이가 없이 쓸 수가 있다. 그거 말고 무게도 원래 284g, 271g, 13g이나 줄었네요. 공식 수치상으로는 11g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서는 13g 좀 많이 차이가 나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지. 그렇고 뭐 프로세서가 스냅드래곤 888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뭐 처음에 나왔을 때 888 플러스가 왜 아니냐 이렇게 해서 욕을 먹었는데 지금 뭐 발열 얘기 계속 나오고 하는 거 보면은 솔직히 888 플러스가 CPU 그냥 클럭 올린 버전이었나 그래서 안 올리는 게 낫지 않았을까라는 네 잘한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이제 발열 제어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있지 않나. 예전에 이제 베이퍼 챔버를 썼었잖아요. 폴드는 모르겠지만 전작 휴대폰들 썼었다가 빼고 이번에는 히트파이프도 안 들어갔나. 아무튼 왜 발열 제어하는 걸 싸그리 다 빼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가 절감인 건지 아니면 공간 부족 때문인 건지 다른 걸 최대한 더 쑤셔넣기 위해서 걔들을 뺀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다른 방식으로라도 가변 클럭 컨트롤을 좀 더 잘 해가지고 발열 제어를 하든지 아니면 재질을 뭐 발열이 좀 더 발산이 잘 되는 다른 재질을 써가지고 그런 식으로 만들든지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 물론 저는 안 써봐서 모릅니다. 그렇게 평이 나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게임을 안 하는 사람이라서 얼마나 체감이 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한번 써보고 느껴보는 걸로 하고요. 카메라는 그냥 이 모양만 바뀌었다라는 수준? 실제 카메라 퀄리티 차이는 크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서. 그리고 이번에 카메라가 정말 많이 강화가 된 아이폰 13 프로를 제가 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번에 바뀐 거라고 하면은 S펜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S펜을 쓸 거다 안 쓸 거다? 안 쓸 겁니다. 왜? 아이패드 미니를 주문을 시켰거든요. 아니 펜을 지원을 할 거면은 갤럭시 탭이라는 그런 것처럼 펜을 붙일 수 있는 형태나 그런 식으로 만들어야지. 이거를 펜을 따로 들고 다니게 만들면은 엄청 불편하거든요. 이게 뭐 펜을 수납을 할 수 있는 케이스 같은 걸 쓴다고 하면 사이즈가 당연히 더 커질 거고 저는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는 솔직히 말해서 이해가 안 가요. 전혀. 뭐 넣을 수 있는 걸로 했으면 나머지 부분에 좀 손해를 받겠죠. 그래서 안 그런 것 같은데 그런 게 아니더라도 뭐 자석식으로라도 붙일 수 있는 그런 제품으로라도 제작을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적인 부분에서 이전작에 비해서 그래도 저렴해졌기 때문에 출시 가격이 40만원이나 줄었고 512GB 모델이 여기서 10만원이 비싼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에는 256 용량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근데 512로 추가돼가지고 용량 추가된 거는 정말 좋은 것 같다. 하지만 그래도 일반 유저들이 쓰기에는 200만원이면 꽤나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유저들은 플립을 훨씬 더 많이 구매를 하고 있는 실정이긴 하죠. 하지만 저는 첫인상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디자인이 굉장히 이쁘네요. 근데 도대체 왜 이번 버즈는 유광으로 또 냈는지 모르겠어요. 무광으로 좀 만들지. 아무튼 그렇습니다. 폴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제어한테 중요한 건 뭐다?
워치, 갤럭시 워치 4 일반 버전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저는 충전 케이블 그리고 본품이 들어있습니다. 이번 갤럭시 워치 4 같은 경우는 액티브 2의 후속작입니다. 그래서 네이밍을 통합을 시켰다. 애플워치 같은 경우도 지금 SE를 제외하고는 그냥 일반 애플워치로 이렇게 계속 네임을 내고 있기 때문에 아 전작의 후속작이구나 라는 이름이 확 들거든요. 근데 갤럭시 워치는 그딴 게 없습니다. 일반 사람들 너무 헷갈리게 해요. 이번에도 이 물리 베젤 돌리는 형태를 클래식으로 냈고 일반적으로 이름이 붙은 모델을 액티브의 후속작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름을 좀 통합을 시킨 것 같으니까 이 네임을 그대로 제발 좀 이어가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디자인은 솔직히 말해서 역대급으로 잘 뽑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작은 둥글둥글한 형태로 해가지고 애플워치의 동그란 버전이라는 느낌이 강했었다면 이번에는 아예 플랫한 형태로 만들어가지고 진짜 디자인 깔끔하게 잘 뽑았다. 저는 이거 처음 착용했을 때 이게 너무 불편했어요. 원래는 이걸 착용을 하면은 이게 줄이 처지는 형태잖아요. 줄이 안쪽으로. 여기는 이 친구가 살짝 떠 있어요. 이 사이 공간이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착용감이 여기 사이가 붕뜬 느낌? 그래서 조금 불편했다.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번 워치에서 가장 크게 바뀐 점이라고 하면은 OS가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 전에 타이젠에서 이번에는 구글의 웨어 OS로 바뀌어가지고 좋아졌다고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구글 쪽 웨어러블 생태계가 뭐 크게 꾸려져 있는 것도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뭐 얼마나 이게 큰 도약일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타이젠이 솔직히 별로였어가지고 그것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합니다. 그거하고 프로세서가 계속 우려먹다가 이번에 엑시노스 더 새로운 프로세서로 바뀌었다는 것도 좋은데 성능이 정말 증가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배터리가 빨리 답니다. 공식 스펙상으로도 배터리 타임이 거의 2배 이상 줄었어요. 반토막이 나버렸습니다. 애플워치 대비 갤럭시 워치의 그래도 장점이었다고 하면은 배터리 타임이었었거든요. 애플워치 같은 경우는 성능을 좋고 부들부들하고 다 좋은데 이 워치 배터리 타임 자체가 정말 짧아가지고 거의 하루에 한 번씩은 계속 무조건 충전을 시켜줘야 했었는데 얘는 그래도 한 이틀? 3일 정도는 그래도 꾸준하게 썼던 걸 기억을 하는데 약간 애플워치하고 이제 비슷한 주기로 충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프로세서, 메모리, 저장장치, OS 그 싸그리 다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디자인도 바뀌었으니까 풀체인지 모델이다. 그래가지고 솔직히 이번에 새로 구매하실 분들이라면 갤럭시 워치 이 제품을 구매하시는 거는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글래스가 이 모델하고 클래식 모델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DX 플러스인가 그거고 클래식이 DX, 그러니까 플러스가 아닌 모델입니다. 근데 클래식이 더 비싸요. 근데 걔는 이제 스테인리스 외장으로 해가지고 이제 외장 부분의 내구성은 더 좋겠지만 얘는 이제 알루미늄이니까 그렇게 차이를 했는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뭐 추측을 해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 모델은 스포츠 형태의 모델이기 때문에 밖에 활동적인 작업을 많이 해서 끌킬 염려가 더 크기 때문에 유리를 조금 더 강화를 시킨 모델을 했을 확률도 없지 않아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럴 거면 스테인리스 얘도 스테인리스로 만들었어야 되지 않나? 아무튼 조금 의아하긴 하지만 그렇게 돼 있다는 거. 그리고 해상도가 높아져가지고 선명해요. 제가 써봤을 때 확실히 전작들에 비해서 디스플레이가 선명하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 부분은 굉장히 큰 장점이라는 거. 아! 스트랩이 사이즈 40mm하고 44mm 모델하고 원래 스트랩 이게 달랐었는데 전부 스트랩이 20mm로 통일이 됐죠. 그래가지고 스트랩을 아무거나 쓸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스트랩을 하면은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워치에서 제일 많이 바뀐 거 있지 않습니까? 뭐 있어요? 인바디가 생겼지 않습니까, 인바디? 저희 집에 인바디가 있어요. 짜잔! 이거 가격이 얘 가격이랑 거의 맞먹는다. 그러면 얘하고 정확도 차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알면 만일에 별 차이가 없다. 그럼 얘 이제 중고로 팔면 되죠? 최성분이죠? 손목 위쪽에 착용하세요. 아니 왼손에 착용해야 되네? 이거를 인바디 할 때 기본 어깨를 떼고 겨드랑이를 떼고 오! 측정이 됐습니다. 골격근량 25.8, 체지방량 14.5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다? 이제 이 친구를 측정을 해봐야 된다. 검사 시작. 인바디 검사를 시작합니다. 엄지를 동그란 전극에 대세요. 검사가 완료됐다. 이제 여기에 기록이 나옵니다. 골격근약이 24.4, 체지방량 17kg, BMI 21.4, 체지방률 27.6? 에? 그게 돼지 새끼가 돼버렸네? 마른 비만이네요. 얘랑 별 차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이 단점이 있네. 체중을 잴 수가 없네요. 체지방량이 17인데 13.4. 좀 많이 다른데? 여기는 두 번을 측정을 해도 측정 수치가 비슷하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측정이 잘못된 걸 수도 있잖아요. 한 번만 더 측정을 해볼게요. 한 번만. 어? 여기 별 차이 없는데? 서서 해보시겠어요?
서서 해볼까? 아 이거 서서 안 했구나. 여긴 수치 별로 달라진 거 없어요. 그러면 여긴 측정이 제대로 됐다는 소리죠? 오케이. 측정을 다시 하니까 골격근량이 여긴 25.4, 여긴 24.3, 1kg 정도 차이가 나고요. 체지방량 같은 경우는 역시나 여기서 13.7인데 여기는 17입니다. 골격근량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체지방량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요 두 개 중에 어느 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좀 격차가 많이 난다. 여기에 측정한 걸로는 돼지인데 여기는 정상 범주에서 돼지로 가기 직전이다. 이거는 조금 나중에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요. 저기 그 헬스장 이렇게 잡고 하는 거, 그 개비싼 거 몇백짜리 걔랑은 나중에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튼 언박싱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고 다음 아이폰도 제가 살 거기 때문에 그거랑 나중에 왔을 때 조금 비교하면서 써보면서 영상을 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 서드파티 주문을 하나 시키긴 했는데 영상 올라올 때쯤이면 아마 쓰고 있겠죠. 그래도 좀 좋은 스트랩이 있으시면 추천해주세요. 가죽 스트랩이랑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하지만 별로예요. 저는 물 있는 데 차고 들어가기 때문에 좋은 거 추천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